그리고 여성분들이 방을 구하실 때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있어요. 뭔지 아세요? 벌레 아닐까요? 네, 맞아요. 벌레예요. 1층에 음식점이 있으면 바퀴벌레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열어봤었을 때 바퀴벌레 약이 있거나, 지금은 없지만 바퀴벌레 약이 있거나 그러면은 바퀴벌레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. 이런 데도 다 열어보고, 특히 싱크대 이런 쪽에 많이 보셔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만 볼게 아니라 이런 구석구석에도 바퀴벌레 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다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. 그리고 바퀴벌레 약을 보시면서 곰팡이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. 진짜로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. 방을 보여주는데 방이 이렇게 깨끗해. 깨끗한데 이런 데를 막 들춰보니까 이런 데 곰팡이가 엄청 많은 거지. 이런데 일부러 집주인분이 숨겨놓은 거예요.